공무원이나 지방의원들은 출장을 갈때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의 여비를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경남 18개 지자체 전부와 일부 의회에서 규정보다 더 많은 금액의 여비를 지급하거나 일부 공직자들은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의혹이 확인됐습니다.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이라는데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박민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대 하동군 의원을 지낸 A 의원, 근무진에 출장을 가면서 4만 5천 원의 여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은 근무진의 출장이나 국내 출장은 최고 2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2만 5천 원을 초과해 받아간 건데, 지난 8대 하동군 의회 기간 동안 A 의원과 같은 사례로 초과 지급된 돈은 무려 2,517차례, 액수로는 1억 100여만 원이나 됩니다. 지방의회 직원분들이 하던 걸 관례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명확하게 지금 뭐 출장 이런 관리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하동군 의회 예비 규정 조례는 상위법까지 어긴 것인데 개정이 필요하고 초과 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바꾸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서류를 바꾸든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방침을 잡고 있거든요. 어령군 의회도 허위 출장에 따른 예비 수령 의혹이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제기됐습니다. 회계 중에는 현지 조사가 필요하거나 특정하고도 구체적인 목적 외에는 예비 지급을 못하도록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대 어령군 의회 의원들은 사실상 출장이 제한되는 지방의회 회기 중에 208차례에 걸쳐 근무진에 출장을 나가 40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옛날에는 뭐 회의 참석 수당이를 됐던 거를 지금 월정 수당식으로 바꿔줬잖아요, 다.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게 준대, 거기에 대한 추정을 줄 수가 없는 게 맞거든요. 지방의원뿐 아니라 공무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도 여전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경남 18개 지자체에서 출장비 부당 수령으로 적발된 건수는 48건. 권익위는 출장비 부당 수령자 3,695명에게 가상금을 포함해 4억 4천여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강박관념처럼 너도나도 청렴을 강조하는 의회와 자치단체들. 하지만 현실은 매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지 MBC 경남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